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하면서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른쪽에 성명, 수량, 단가, 금액 등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각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각 이름에 해당하는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SUMIF, 여러분들 SUMIF 잘 아시죠? SUMIF GG, 그러니까 성명 필드에서 BO, 주윤발에 해당하는 HH, 그러니까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이와 같은 수식이 이렇게 각각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수량의 합계를 금액의 합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꾸기 메뉴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꾸기 메뉴 많이들 사용하시죠? 자, 컨트롤 H 키를 눌러서 찾을 내용란에 선호공을 입력하고 바꿀 내용란에 손흥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손흥민이 모두 이와 같이 손흥민으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자, 역시 수식이 입력된 영역을 모두 범위로 잡고 Ctrl H 키를 누릅니다. 그 상태에서 찾을 내용란에 수량의 열번호 H H를 입력하고 바꿀 내용란에는 J를 입력해야겠죠. J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수량의 합계가 금액의 합계로 한꺼번에 변경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바꾸기 메뉴를 사용하는 두 번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 이름들 옆에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숫자들이 불규칙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괄호를 포함한 숫자를 모두 한꺼번에 삭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바꾸기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 처음에 범위를 모두 범위 블록으로 잡고 Ctrl H 키를 동시에 눌러서 바꾸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찾을 내용란에 괄호 열고 별표, 여러분들 별표 아시죠? 이 에스테릭스 부호라고 그러죠. 참고로 이 별표를 엑셀에서는 암흑의 문자라고도 합니다. 왜 암흑의 문자라고 그러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괄호 닫고 바꿀 내용란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비워둡니다. 그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괄호를 포함한 괄호 안에 문자까지 삭제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특정한 영역에 이와 같이 숫자와 빈 셀들이 불규칙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빈 셀에 한꺼번에 0이라는 값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자, 역시 해당 영역을 모두 범위로 잡은 다음에 Ctrl H 키를 눌러서 찾을 내용란은 이번에는 찾을 내용란을 비워둡니다. 그리고 바꿀 내용란에 이미 눈치챘었겠지만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범위에서
빈셀에 한꺼번에 0이라는 값이 입력됩니다. 물론 꼭 굳이 0이 아니고 다른 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꾸기 메뉴를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